이런 현상, 즉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일시적일 거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 원인은 개발성 호재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영향 미치기는 되게 제한적이다. 이 시장이 바로 내 집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또 이제 명절 연휴가 오니까 네.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또 하게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부동산 또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집값.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자가 얼마 올랐냐, 얼마 갚았냐, 빚이 네. 얼마냐 이런 네. 얘기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일단 2023년도에 가격이 초반에 좀 빠지다가 가격이 좀 빠르게 회복했죠. 네. 그러다가 9월부터 또 공교롭게도 추석 이후부터요. 가격 하락세가 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가격도 빠지고 그리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이 이런 변동폭이 더 커요. 네. 지방보다도. 그래서 지방은 좀 덜 올랐고 지금 상황은 좀 덜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하고 경기 지역, 그다음에 지방 이게 좀 편차가 좀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폭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래량이나 가격도 서울이나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일부 지역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가면 변동폭이 좀 줄고 지방 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 변동폭이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다가 갑자기 감소하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가 수도권이나 서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집값이 뭐 다시 작년 하반기서부터 좀 내려가다가 지금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뭐 보금자리론이니 뭐니 여러 가지 대책들에 의해서 다시 또 우상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지난해 2023년도에 일부 이제 반영이 되다가 다시 이제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보시는 게 더 좀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 잘 보세요. 2022년도에 굉장히 1,000건 밑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네.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정책 발표되고 그다음에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거래가 확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다시 이게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 12월에 1,800건으로 또 줄어들었고 올해 1월 지나고 뭐 2월부터는 더 감소폭이 크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집을 뭐반 주식처럼 한달 보고 두달 보고 이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일시적인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거래도 보시면 제가 실제 매매 거래 가격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송파의 헬리오시티 매매 가격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주장에 맞는 것만 갖고 오는 거지. 떨어진 것만 가져오는구나 막 이러는 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단지잖아요. 9,500가구가 넘는 대단지고 거래가 그래서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표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보시면 이게 2021년도에 23억 8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2022년도에 16억으로 이렇게 빠져요. 네. 엄청나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이 가격이 이렇게 쭉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뭐 정책이라든가 뭐 금리나 기대감 여러 가지 때문에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해 8월, 9월 이런 시점에 21억 3천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19억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19억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주목할 지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거의 지금 정책이 다 풀렸고 이런 집값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완화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재책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점을 못 넘겼어요.
그렇죠.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이런 현상, 즉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일시적일 거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고점을 넘겼으면요,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전고점 돌파 시도 실패.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볼 때 그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데 그 주식시장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것처럼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돼서요. 1년도 안 돼서 1년이 좀 넘어서 이게 갑자기 막 7, 8억씩 떨어집니다. 이게 거주하고 내 집을 쓰고 사용으로만 사고 팔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네. 그러다가 1년 만에 다시 또 막 4, 5억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을 보실 때 주식시장하고 대입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시장 변화는 가격이 이제 다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전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좀 이렇게 하다가 약간 반등하다 다시 하락한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죠.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재화 시장에는 수요가 감소할 때 거래도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 원인은 수요 감소가 원인이에요. 근데 왜 수요가 감소하냐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고 해서 네. 쉽게 말해서 서울 아파트 중에 중위소득자가 세대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집 아파트의 양을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세대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이 올라서요. 수요가 줄었어요. 그렇죠. 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예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수요는요.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수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 수요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나 사고 싶어. 이 수요가 될 수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말들은 틀린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남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안 빠진대요. 수요가 왜 많냐면 모두 다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지. 강남 불패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강의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돈 내시고 비싼 돈 내고 강의에 나오시면 첫 번째로 이래요. 여러분 강남 집값은 안 빠져요. 왜요? 여러분 다 살고 싶죠.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왜 빠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요? 다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한 건 유효수요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이거 보세요. 한국의 아파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만한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못 오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고점을 못 뚫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사는 사람이 없어도 가격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안 팔면. 그렇죠. 그렇지. 이게 쉽게 사고 팔고 할 만한 물건은 아니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은 그게 변동성이 크고 쉽게 사고 팔기 때문에 사실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도 나 그 가격에 안 팔래. 쉽게 말해서 아까 그래프처럼 이게 보세요. 아까 우리가 헬리오시티 보셨잖아요. 헬리오시티 보는 것처럼 나 16억 빠졌는데 나 이 가격에 못 팔아. 그러면 가격은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더 변동이 있으려면 누군가 파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향후에 집값을 결정할 거예요. 아, 그래요. 즉, 그래서 매도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파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서 과연 팔 것인가. 이 판단을 사실 해야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뭐 영끌족들 높은 고금리 이걸 감당 못하고 뭐 손절을 했다 팔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부동산은요 그게 자극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양도 많지 않고. 그리고 뭐냐면 부동산은 웬만하면 손절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일단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더 크니까. 그리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버텨서 끝까지 못 버틴 게 경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경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절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근데 부동산 시장은 손절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끝까지 버텨요. 가격이 빠지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도 물량을 결정하는 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물이 나와줘야 이 매도 물량의 증가가 추세적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계속 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집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누가 파는지 제가 조사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까만 선이 요 까만 선이 매도 물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네. 매도 물량이 쭉 증가하죠.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뭐 한 2, 3년 전에 있는 4만 건에 불과했는데 지금 7만 건, 8만 건에 육박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거하고 똑같은 흐름으로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파트를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자 수예요. 아. 오래 전에 산 사람들이 팔기 그렇죠.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10년 전에 샀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익 실현이지. 무조건 두 배 벌었어요. 집으로요. 그 높은 데는 세 배. 자, 돈을 번 사람들이 드디어 실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사실은 수익이 없잖아요. 팔어야 그렇죠. 이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장부에서 수익인 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 물량 증가가 전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투자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주택자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사람들이 파는 상황 속에서 또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도 의미예요, 이건. 투자 수요.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집을 살 것이냐에 대한 퀘션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팔고 주식시장 들어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잘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쪽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어. 지금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건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을 정치인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다독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정책에 의해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격이 오를 거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버텨질 거다. 혹은 호재성 개발로 인해서 지역 어떤 지역은 또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반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격이 막 오를 때 집값 잡으려고 정책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잡혔습니까? 똑같아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요, 엄청나게 정책이 많이 나와도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돌리기엔 힘들다. 정책만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정부 정책들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또 예전에 집값 오를 때 정책은 정책으로 집값 못 잡아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요즘 뭐 GTX 관련해서 좀 집값이 꿈틀거린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호가만 올려요. 아,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아 이러니까 이럴 거야 해서 올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매도자들은 기대감이 크죠. 중요한 건 호가가 오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누군가 그 가격에 사줘야 돼. 그렇죠. 그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오히려 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호가만 오르고. 근데 이제 가격 지표 이런 거, 막 주간 가격 지표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부동산. 이건 호가 기반이거든요. 물론 매매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호가 변동인데, 사실 거기에서는 이제 변동폭이 일어나는데, 실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긴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재건축, 규제 해제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메가시티 요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를 좀 하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기대가 가격이 반영되려면 살 사람들의 기대를 올려야 돼요. 아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만 커지고 있어요.
그거는 거래가 안 될 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개발성 호재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영향 미치기는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많이 쌓였다 우리가 이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그래프 보시면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서울 아파트 매물의 양이 한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8만 가구니까 거의 60-70% 증가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향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집값이 오른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으니까. 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팔려고 하겠죠. 손해를 보면서 팔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부동산은 손해를 보고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보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도 지속해서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파는 거는 이런 거죠.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년 전에는 5억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10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평균 5억을 번 거예요. 근데 5억 벌었을 때, 자, 내가 팔 때, 5천만 원을 내려서 판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1억,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억 준 사람이 10억에 판다? 그럼 5천만 원이 떨어져도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안 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집을 오래 갖고 있고 실제로 집값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가격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그 하락하는 이 폭, 속도 이런 것들은 갈수록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수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매도 물량이 많으면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가격 하락폭은 커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대표님 생각해 보시기에 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10개 있는데요. 한 채가 7억으로 빠졌어요. 한 경우는. 네. 근데 이번 10억짜리 아파트 10개 중에서 세 채가 8억으로 빠졌습니다. 어느 게 많이 빠진 겁니까? 둘 다 너무 아까운데 갑자기 내가 그걸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네. 아 근데 사는 입장에서 한번 한 채가 7억으로 빠진 거하고 세 채가 8억으로 빠진 거. 글쎄 일단 단순하게 7억으로 빠진 게 더 그렇죠. 그런데 그 7억은요 이게 7억이 그 2022년도에 빠졌을 때가 이런 경우예요. 근데 빠진 게 얼마 안 됐어요. 금매 이 정도 수준. 아 그러니까 그 빠진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된 매물이 많지가 않았다. 그렇죠. 살 수가 없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하락장은 하락폭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하락한 물건이 많아지는 시장이 올 거예요. 아 맞아. 진짜 그 얘기가 많았었어요. 댓글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뭐 매 빠졌다는데 나가 보면 항상 그 가격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물건이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개념 규정하냐면 그동안 하락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가격은 많이 빠졌는데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하락장은 뭐다? 가격도 빠지고 물량도 많아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원하는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온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자, 2022년도에 가격이 빠지잖아요. 근데 매물이 증가했다가 가격이 빠지니까 매물을 거둬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앞으로는 가격이 빠지는데도 매물이 계속 증가하는. 서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게 많아지는 이런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물이 빠지는데도 더 증가하는 이게 뭔가 트리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언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증거를 신호를 이 매물의 양에서 찾아요. 사람들은 이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팔아요. 그럼 나도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뭐 20년 동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로 갖고 있는데 많이 올랐고 그런 시점에서 또 하나 뭐냐면 수요가 없다는 게 강력한 요인이다. 아, 더 이상 집값이 안 오른다. 그러면 빨리 파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 그게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하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전 트리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 폭이 제한돼 있다면.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살 기회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일까? 그것도 알아야지. 알아야 이걸 뭐 기회다 생각하고 확 잡는데 더 빠질 거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오려면 막 가격이 빠지는데 매물 그 빠진 물량도 많아지는 시기가 오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공급도 증가하는데 수요도 증가하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오르는데 거래가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가 증가하지 않으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장에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바로 내 집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최근에 2023년도에 가격이 올랐잖아요. 빠졌다가. 이때는 네. 사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건 바닥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장이 온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고 못 오르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 저는 조금 빠르게 올해 한 4분기 때부터 그런 시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물론 뭐 시점은 좀 미뤄질 수도 있고 하지만 4분기 때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